참 오래 걸렸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여야 갈등이 완전히 봉합됐습니다. 여야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지 하루 만인 오늘 정상화 방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충북도의회 여야가 원구성 등을 놓고 100일 넘게 이어온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손을 잡았습니다. 도의회 대변인과 여야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갖고 교섭단체 조례안을 오는 24일까지는 운영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의회 운영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거듭한 끝에 양당이 민주적인 의회를 만들어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교섭단체 조례안은 여야 의원 7명의 서명으로 도의회에 제출돼 운영위원회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5명 이상 의원을 가진 정당은 원내대표와 부대표로 교섭단체를 구성해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서로 협의하게 됩니다. 교섭단체 조례안을 통해서 아마 그 대표성을 좀 강화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서로 진정성을 갖고 협의를 잘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직권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임하는 등 당초 야당 요구보다는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게 그런 내용들을 방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100일 넘게 이어진 여야의 갈등은 피로감이 커지고 각각의 당내 갈등까지 불거져 서로 양보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충북 도의회 여야 갈등이 봉합됐습니다. 이제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승부하길 늦었지만 도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